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10편 105편 4절 말씀입니다 10편 105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주를 항상 구하라 주를 항상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초기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국 시키시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가 바로 이 10편 105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며 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배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 가는데 그 삶에 있어서 성도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의 얼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게 될그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또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계획이 모든 현장과 만남과 상황 가운데 있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셨고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그 만남을 지나가고 현장에 계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할때그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이 모든 지면을 들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한 가지를 딱 꼽아 보라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재하셔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24시간 모든 순간마다 이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인재를 늘 체험하느냐, 늘 누리느냐,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가 때로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왜냐? 때로는 우리의 육심과 우리의 정욕 때문에 또는... 우리에게 당한 그 문제와 그 사건이 내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더커 보이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내가 지각하지 못할 때, 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차마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걸 한번 찾아보자, 이게 아닙니다. 또는 뭔가를 주시겠지 바라보면서 그냥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찾고 또 구하고 그것을 청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모든 생각에 관심을 나의 모든 마음의 애정함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삶의 자세이며 또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고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물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받았잖아요. 평생 동역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니 너희는 무엇을 받아라?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고 훈련을 받아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찬찬히 돌아보시는 겁니다. 혹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이 말씀과 어긋나 있는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에 빗대어 내 상태와 내 기준을 점검하는 것. 그런 가운데 나를 다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제로 내 눈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그저 우직하게,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자세이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은 물론이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매개로 해서 통로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맡기면,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관계, 모든 만남, 모든 현장은 물론이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풍성히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걸 맡기면 그 모든 걸 풍성히 활용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신 결과를 언제 주시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그런 오늘 삶의 모든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 곧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것은 뭘 말하냐?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냐? 이러한 기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특권이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확신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갈등이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마음이? 그것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현실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자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 기도의 비밀을 지금 너희는 지금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체험하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은 뭐하냐?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 하나님을 믿겠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삶에,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뭐다? 그저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고 치부해버리거나 뭔가 일어났다면 이건 뭐예요? 나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러나 기도의 힘을 믿는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더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나의 많은 것을 구합니다. 이건 아니지 하고 내버려 두지, 두지 않고요, 모든 걸 가지고 다 구하고 다 아래고 더 적극적으로 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에 나타난 모든 것이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그러니 뜻과 계획을 찾아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뗄래야 뗄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뗄래야 뗄수 없다면 뺄수 없는 것이라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어떻게 아침마다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것을 끝내고 시작을 하시고. 아침마다 성삼이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고 느끼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밤마다 다시 나의 삶 속에, 나에게 돌아와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걸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정리하시고 매듭을 지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 있었던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대상자들에게 다 하나하나 전달하며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아침과 밤 사이에 있는 낮에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 지금 나에게 넘치도록 간구하는 거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감정, 모든 만남에 그렇게 기도가 항상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를 뺄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가는 곳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는 바가 없, 없다는 거죠. 기도가 이르는 곳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는 그 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를 세우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배고편 3절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신다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 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자랑이 되시고 너희의 마음이 즐겁게 될 것이다라고.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여러분의 자랑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평안, 즐거움 맛보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요, 하나님 자체가 즐거움이요,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 즐거움, 평안만이 진짜 기쁨이고요, 참된 평안이고요,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며. 그때 주시는 형통한 삶의 모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지자로 다속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